안녕하세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퀵 프로젝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퀵 프로젝션이란 말이 캔버스상 현재 앵글의 이미지를 프로젝트 혹은 언프로젝트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마리아에선 총두 가지의 프로젝션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가장 간단한 퀵 프로젝션을 배워볼 것입니다. 여기 메뉴바에 카메라가 있고 퀵 프로젝트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프로젝션을 해주기 위해서 퀵 프로젝션 세팅을 눌러주고요. 눌러주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이렇게 해상도를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컬러 뎁스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8빛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여기 PSD 포토샵 파일을 만들 텐데 PSD는 이제 소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파일 타입이 있고요. 여기 있는 대로 적어야 돼요. 세이브를 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퀵언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언 프로젝트가 이제 말이 이제 현재 앵글을 이미지화해서 빼낼 수 있는 기능이고 프로젝트는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시 프로젝트 이제 말이 상으로 쌓아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퀵원 프로젝트를 해주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파일이 됐고요. 포토샵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앵글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 Ctrl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해주고요. 다시 마리로 가서 카메라 옵션을 열어보면 퀵 프로젝트 프론트가 있고 스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뒤까지 같이 쌓아버린다는 거고 앞면 그러니까 서피스 앞면만 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퀵 프로젝트 트루가 될 것이고요. 이거를 눌러보면 이제 PSD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레이어 1을 셀렉트를 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퀵 프로젝트 프론트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퀵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